잠시 5분 영상 찍겠습니다. 바오쌤이 농원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고요. 시골집이랍니다. 내가 키우는 모종들. 요것은 알리움 계열인데요. 이름은 아즈레움이고요. 예쁘게 꽃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레늄도 씨앗 뿌려서 이렇게 가꾸는 건데요. 요것도 꽃이 하나하나 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해요. 저는 저를 칭찬하고 있답니다. 지금 다른 데 하원이나 그런 데 가면은 엄청 꽃도 예쁘지만 여기 우리 집에는 내가 직접 키워서 가꾸는 거기 때문에 더 예쁘답니다. 어떤 꽃보다 더 예쁘답니다. 요거는 종이꽃이고요. 종이꽃도 씨앗으로 뿌려서 제가 가꾸는 거고요. 다육이 좀 보세요. 다육이 요거요. 요거 하나 이파리를 딱 따서 분양하면은 잘 큰답니다. 여기 한 바퀴 돌겠습니다. 5분 영상으로 찍을 건데요. 제가 요거 다 키우는 거랍니다. 요거 보세요. 예쁘죠? 초롱초롱초롱 보라보라보라 해가지고 노랑노랑노랑 해갖고 황금색이로다가 안개꽃처럼 분홍도 하늘하늘 예쁘고요. 제가 보여드릴 것은요, 여기 예 할미꽃 모종이랍니다. 요거 제가 직접 다 키우는 거랍니다. 씨앗 뿌려가지고요. 꽃향기 비꽃도 예쁘죠. 요거를 제가 직접 한다는 게더 중요합니다. 저 요런 거 하기 시작하니까 엄청 잘해요. 이렇게 씨앗 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키우기 애랍니다. 제라늄도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키우기 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할미꽃인데요. 9cm 포트에 들어있죠. 카라랑 지금 여기 금자나랑 백일홍이랑 요것도 씨앗 뿌려서 이제 곳곳에 바을세미 농원 곳곳에 심어놓으면 가을에 꽃을 예쁘게 본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는 제가 다할리아 꽃을 찍으려고 오는 거랍니다. 요거는 하얀색이고요. 예쁘죠? 달리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심어놓으면 실컷 꽃 구경은 한답니다. 요건 노란색이고요.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는데 아직은 피려고 폼을 잡습니다. 여기 할미꽃 쫙쫙쫙쫙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랍니다. 쫙 하면서 이제 더덕 심어놓은 자리랍니다. 그리고 꽃들 구경하세요. 벌써 3분위로 돌아갔네요. 여기가 직접 내가 키우고 가꾸고 하는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예쁘죠? 예뻐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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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답니다. 여기가 언덕으로 올라가도 예쁘고요. 집 아래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예쁘다고 자랑하는 거는요, 내가 직접 키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 돈 주고 사서 가꾸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여기는 내가 직접 가꾸는 거기 때문에요. 나비들도, 흰 나비들도 막 날아다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백일홍하고 가을에 피는 꽃들을 중간중간 심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이렇게 피어 있던 꽃들 지고 나면은 예쁘죠. 요런 소화 작은 꽃들이 지고 나면 가을에는 가을 꽃들이 핀답니다. 지금은 요런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요 자리가 제가 가을에 페랭이 꽃도 자세히 보면 예뻐요. 이것도 페랭이 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 놓고요. 여기 가을에 뻐꾸기가 뻐꾹뻐꾹 그럽니다. 뻐꾸기 소리도 정겹고, 바오세미 농원에는 제가 맨날 혼자 집콕하며 낮으면 들어와서 꽃 가꾸며 사진 찍으며 영상 찍으며 노는 장소랍니다.
5분 영상 끝! 하면서 우리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 철쭉꽃도 예쁘죠. 디기달리스 많이 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기달리스 하고 요즘은 낫 달맞이 꽃이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 디기달리스 보이죠? 여기하고 할미꽃 씨앗 뿌린 것도 보이죠? 초록 의자에 그리고 낫 달맞이가 노란 황금 달맞이 꽃이랍니다. 요게요 보기보다 엄청 예뻐요. 그리고 디기달리스 흰색 예쁘죠? 꿀벌들이 막 속에 막 들어있답니다. 여기하고 성모님 동선이로 여기가 우리 파우스미 농원이랍니다. 6분 영상으로 갔다. 내가 매발톱 찍으려고 했는데 흰 나비들이 막 있어가지고 매발톱 꼭 구경하시고요. 디기달리스 소나무 아래 디기달리스를 쫙 심어놔가지고 예쁘게 예쁜 영상 찍으며 우리 집이랍니다.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예쁘죠?